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요리야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.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야 이거? 뭐야? 귀여워. 야 귀엽다 이거 뛰어다니는 거 귀여운데 이거 요리야. 뭐야 뒷사람인가? 너무 귀엽다. 이거 근데 뭐 이거 뭐야 이거 귀뚜라미 이거 곤충이야 곤충? 귀뚜라미 같은데. 오 그럼 이거 요래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우리 데려갈까? 잡아가자. 우리 잡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자. 그래 그래 가자. 가자 가자 곱창. 가자. 귀여워 귀여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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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띠용 여수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엄마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우리 범수랑 요로 왔니? 어서 어서. 당근 사왔어? 당근이 사왔지. 당근 사러 갔는데.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. 엄마한테 당근 줘. 우리 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엄마 근데 나 우리 완전 귀여운 거 갖고 왔다. 귀여운 거? 뭐지 뭐 길에서 인형이라도 주웠니? 친구야 들어와. 너무 귀여워. 갖다 버릴게 그럼. 아 버려. 아 여기 더러운 거 어디가 좋았대? 빨리 내다 버려. 친구야 빨리 와. 친구야 이거 엄마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. 그래도 엄마는 뭔가 형체도 귀여운데 왜 갖다 버리라고 하지?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숨겨주자 우리 방에서. 그래. 친구야. 띠용. 혹시 너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니? 띠용. 오호호호. 나 얼마나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. 띠용. 요리 아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친구야.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이뻐? 띠용. 정말이야 그만큼이나 이쁘다고? 거짓말하지마. 거짓말하지마. 그치 거짓말이래. 와 거짓말 아니지? 친구도 우리랑 살고 싶지? 띠용. 대답이 약한데 별로 안 살고 싶은가 본데. 띠용. 같이 살고 싶은가 보다. 여류야. 어? 근데 얘는 곤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뭘까 이거? 귀뚜라미잖아. 귀뚜라미는 뭘 먹지? 귀뚜라미라고? 응. 진짜 귀뚜라미인가 이거? 몰라. 검색해볼까 뭐 먹는지? 됐어 그러면 내가 귀뚜라미 잡아 검색해볼게. 그래. 자 내 입어 들어가 가꿍. 귀뚜라미. 이렇게 생겼네. 잠깐만. 귀뚜라미. 좀 다른 거 같은데? 비슷하긴 한데. 이거 비슷하긴 한거 같은데 이거. 귀뚜라미. 뭐 사람도 생긴 거다 다른 것처럼 얘네도 다를까? 아니 근데 조금 다르게 생겼어. 이거 귀뚜라미 아닌 거 같은데. 아니야. 귀뚜라미 맞을 걸. 이거 보면 귀뚜라미가 아닐 거야. 친구야 너 귀뚜라미 맞아? 띠용.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? 귀뚜라미 뭐. 뭐 귀뚜라미 아니면 뭐겠어 지가. 맞아. 그래 봤자 곤충이야. 아이 오늘도 퇴근을 했구만.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겠다. 저 우리 집 앞에 저기 저거 곱등이 아니야 곱등이?
난 곱등이가 제일 싫어, 해충 중에서. 아유, 바퀴벌레나 곱등이는 도대체 왜 맞는 거야? 특히 또 모기도. 모기나 곱등이나 바퀴벌레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니까. 너무 무서워.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. 여보, 여보! 여보 왔어? 여보 있잖아, 내가 지금 우리 집 마당에서 뭘 본 줄 알아? 뭐, 우리 집 마당에 뭐가 있길래? 곱등이를 봤어, 곱등이를! 곱등이? 너무 징그러운 거 있지, 곱등이가 있어, 징그러워, 더러워, 불결해! 아침에 애들이 곱등이를 데려왔거든? 설마 애들이 그걸 내다버리지 않은 건 아니겠지?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곱등이를 데리고 왔다고 우리 집에? 애들이 귀엽다고 막 곱등이를 데리고 왔어 집에. 애들이 곱등이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는구나. 그걸 막 귀엽다고 그래, 그 징그러운 걸 말이야. 그래서 애들은 그 곱등이를 내다버렸대 우리 집에서. 내가 분명 내다버리라고 했는데 하나 버렸겠지 애들이. 아이, 그렇겠지. 우리 집에 곱등이가 있으면 정말 끔찍한데. 상상도 하기 싫어. 야, 그나저나, 이게 곱등이가 우리 집 근처에 많은 것 같아. 왠지, 세스코를 불러야 될것 같아, 세스코를. 아유, 징그러워 죽겠어. 곱등이야! 여보! 곱등이다, 곱등이! 여보! 뭐야, 왜 이렇게 시끄러워, 야! 얘들아! 뒤에 곱등이! 곱등이 때문에! 뭐야, 우리 귀뚜라미 친구 왜 여기 있어? 여기 나를 내려면 안 된다니까? 엄마한테 혼난다니까? 얘들아! 저건 왜? 귀뚜라미가 아니야! 곱등이라고, 곱등이! 왜 곱등이야! 아니야! 귀뚜라미 우리 친구라고 잡지 마! 맞아, 친구야, 친구! 애들아, 저건 잡아야 돼! 애들아, 여보! 저 빨리, 저 망치로 빨리 곱등이 내려 찍어! 안 돼! 애들아, 저 곱등이는 정말 징그러운 것이라고! 저거를 죽여야 돼! 더러운 거야! 귀뚜라미 친구라, 뭐야? 친구가 없어졌어! 엄마, 아빠 저번에 도망갔잖아! 아이고. 다행이다. 도망갔구나, 최고야! 야, 요리야, 저건 귀여운 게 아니라고! 아니야, 귀여운 친구였던 거지. 엄마 아빠 지금 없으니까 내 친구가 도망간 거잖아.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해. 저건 더러운 건데. 여보, 저거 곱등이는 근데 없어져야 될 것이야. 다행이야. 어쨌든 곱등이가 확실히 갔네. 집에 갔겠지. 그럼 쟤들도 집에 갔을 거야. 다행이다. 애들이 뭐 이상한 걸 주워와 가지고. 아이고,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나 곱등이가 난 제일 싫어. 여보, 이거 우리 집에 분명히 곱등이가 더 있을 거야. 바퀴벌레도 있을 거고. 난 해충들이 제일 싫어. 서럽겠다. 그런 소리 하지 마. 서럽겠으니까. 우리 집에 이거 파리채 좀 많이 사놓자고. 이런 것 좀. 그래. 나도 파리채 하나 있어. 그렇게 하자고. 이거 곱등이가 우리 집에 이거. 뭐야, 이거 뭔 소리야? 곱등이들이. 여보! 잠깐만. 여보, 곱등이 어떻게 좀 해봐! 여보, 빨리 잡아봐! 여보, 남자잖아, 그래서! 얘 곱등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! 무슨 소리야! 이게 뭐야, 이게 다 뭐야! 이게 다 뭐야! 빨리 잡아! 곱등이가 들어왔다, 얘들아! 곱등이들이 많아! 친구들이 많다고! 곱등이들이 왜 친구들이 많아, 이거? 네 친구들 아니야, 곱등이야!
이거 어, 아니었어. 아유 징그러워 징그러워. 아, 다 잡았다 다 잡았다. 야 곱등이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막 들어왔다. 야. 야 곱등이 또 살아났어 이거 또 살아났어 야. 이거 막 부셔줘요 막. 자 얘들아 니네가 잡은 게 귀뚜라미가 아니고 곱등이라는 해충이야 해충. 곱등이? 그래 박 그래 바퀴벌레 다음에 곱등이 곱등이 떠있네 떠있네. 얘들아 봤지 이 징그러워. 또 살아 또 살아 봄살로 봄살로. 얘들아 이거는 절대 잡아오지 마 알겠지? 알았어. 아 이거 곱등이들이 이거 알을 깠나봐 여보. 여보 어떡해 이거 세스코 불러야 될것 같아 여보.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. 어디 징그러워 죽겠네.